한 가정의학회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주치의. 네, 안녕하세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물어보는 개그맨 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낭만주치의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주 화요일인 10월 29일이요 세계 뇌졸중의 날이라고 합니다. 예. 전 세계의 사망 원인 2위고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뇌졸중이 정확히 어떤 질환입니까? 예를 들어서 뇌혈관이 막혔다. 그럼 뇌경색, 뇌혈관이 터졌다 하면 뇌출혈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용어고요. 결국에는 뇌혈관의 손상으로 인해서 뇌에 손상을 가져오는 질환인 거죠. 아, 그럼 정말 무서운 질환 같은데. 예. 어떤 증상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거는요, 갑자기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심 증상은 일시적으로 갑자기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 팔, 다리에 힘이 빠진다. 네. 또는 감각이 둔해진다.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말이 어눌해진다. 아니면 심한 두통, 구토, 어지러움, 보행을 못한다. 갑작스럽게 시력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저는 제 아내만 만나면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데 심리적으로 무서워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긴장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예. 자, 그러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바로 병원에 가면 되는 겁니까? 예,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요, 1분 1초가 아주 촉각을 다룬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골든 타임이라고 3시간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예.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이런 뇌 치료가 가능한 응급실로 빠르게 이송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네. 3시간 안에 병원에 가야지 우리가 이런 막힌 뇌혈관을 뚫을 수 있는 혈전 용해제 치료를 받으면서 그런 뇌경색의 예후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네. 조치가 필요한 거죠. 아, 그렇군요. 뇌졸중을 그러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예, 우리가 주치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강조했던 건강한 생활 습관이 바로 이런 예방 습관입니다. 네. 결국에는 혈관 관리가 중요한데요.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식단 조절이 필요한 거죠. 너무 짜게 드셔도 안 되고요. 네. 기름진 건 덜 드시고요. 그리고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고혈압, 당뇨, 심장병,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요. 조기에 진단받고 빠르게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궁금증 하나가 해결됐습니다. 최고의 치료는 웃음과 함께, 최선의 예방은 주치의와 함께. 한양대 명지병원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 선생님들과 상담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 주치의. 다음 이 시간 다시 만나요.